네, 오늘의 시그널은 가원치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커서는 TSMC 생태계를 못 깨니 우리 앞단에 있는 팹리스,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 그리고 뒷단에는 오사트,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하는 업체를 같이 끌고 가야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 세 개가 뭐 마치 그 개미의 머리, 몸통, 저기 꼬리처럼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세 개가 주로 이제 모든 걸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커지고 있는 쪽이 있어요. 바로 팹리스 파운드리 그 사이에 있는 이른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는 그 파트너들을 DSP라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교라고 하는데 이 지금 팹리스 업체에서 공장이 없고 설계만 업체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를 바로 파운드리가 적용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설계도를 그려주는 업체가 바로 디자인 하우스고 팹리스랑 비슷하게 얘기하면 칩리스 업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AD 테크놀로지 이런 거고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것도 해당되고 그리고 아예 그 전 단계로 가면 우리나라에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회사 영국의 ARM 아예 설계 자산을 로열티를 주고 사와야 되는 IP를 갖고 있는 업체 그리고 설계할 때 툴을 만들어주는 시놉시스. 이게 완전 태초예요. 그러니까 맨 앞단에는 사실은 IP, 설계 자산을 만들어주는 회사, 그걸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설계를 하는 그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팹리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이에 칩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오사트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가 돼요, 사실. 다섯 개가 되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그쪽에 속하는 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DSP고요.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디자인 하우스 안에 속했는데 삼성전자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맨 앞단에 설계 자산을 팔고 있는 그 영국의 ARM의 파트너 이름은 공식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AADP. 그러니까 얘네는 ARM의 AADP이자 삼성전자의 DSP예요. 우리나라의 ARM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 AADP는 네 개 회사가 있습니다.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렇게 있고요. 에이징랜드를 제외한 세 개는 상장 회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아까 모든 그 어떤 분업화된 다섯 개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맨날 팹리스 저기 오사트만 얘기하냐? 거기를 대만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요 ARM이랑 요 시놉시스 여기는 대만 업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이기든 삼성전자가 이기든 인텔이 이기든 다 IP랑 저기 뭐 도구는 다 ARM 시놉시스 거 갖다 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그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작아서 언급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아예 경쟁 상대가 없고 걔네 다 해먹는데 뭐 삼성전자랑 TSMC, 인텔이 경쟁한다는데 거기 얘네가 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지.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 파트너 사이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ARM에 이제 IP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도 얘네를 키워준다고 했으니 양쪽에서 ARM의 IP를 파는 회사와 이 파운드리 사이에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아까 말한 대로 가교 역할, 그냥 연결다리 역할만 하던 거에서 이제는 턴키를 합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한 거를 자세하게 설계도를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팹리스 업체를 저기 파운드리 업체에 소개를 해주고 뒤에 오사트 업체까지 구해가지고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만들면은 팹리스 업체에 갖다 줘 끝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설계도만 그냥 그려서 넘겨주던 가육교 역할에서 아예 감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디자인 하우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니칩이니 알칩이니 대만의 생태계를 또 완전히 그 저기 장악을 한 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칩리스 업체가 있거든요. 걔네들처럼 크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스도 지금 힘차게 나가고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업체 중에 87%를 고객사로 이미 다 확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가 삼성이든 뭐 인텔이든 뭐 어디를 할 텐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는 전부 다 이 지금 가온칩스가 전부 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8나노일 때부터 4나노일 때까지 함께 작업했던 레퍼런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혼자만 크지 않고 다 데려가서 커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온칩스도 그 환경에서 같이 날개를 달고 갈 가능성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크면 가온칩스도 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가온칩스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결국에는 갖고 온 이 저기죠. 맥점에서 갖고 온 거죠.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를 갖고 왔겠죠.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지금 이 다른 곳은 지금 다 순환매가 돌았는데 이제 이 초반 여기가 안 돈 거예요. 가장 작고 멀리 있는 거. 그렇죠? 가온칩스는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잖아요. 지금 고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고점, 이번 연도, 지금 3월 달에 고점. 여기를 뚫기 직전이죠. 여기를 뚫으면 또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또 시세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만 원을 돌파를 강력하게 하게 되면은 5만 원까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런 후발주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무거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함께 클 수 있는 쪽에 미리 들어가가지고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으면은 아직도 재미가 있다.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지금 거기서 끝장 보는 사람들 따라가기가 너무나 두렵다. 손발이 덜덜덜 떨린다. 그러신 분들 빨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수놈에 돌 때 길목에서 지키고 계시면은 큰 떡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고점인 4만 원을 돌파하면 5만 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길목 지키기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